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연출하고 또 감추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티브로 해서 입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유화라는 재료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김성진 작가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입술을 그리게 되었고요. 그 전에 다양한 작업을 했었고, 사실적인 어떤 그리기에 대한 그 표현이 저의 그 어떤 체질 같은 게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기 시작했고, 소재로서 인물에 대한 동경이 강했습니다. 인체 안에서 어떤 소재를 찾다가, 눈, 귀, 얼굴, 그러다가 이제 입술에 머물렀을 때, 입술이라는 그 소재가 상당히 다양하고 특별하게 다가왔었고, 제가 말하고자,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소재를 그릇처럼 사용해서 담아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이 그 남자인 저와 다르게 그 메이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견, 선입견, 오해들도 있었고 거기서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계기가 됐던 거는 여자들이 붉은 립스틱을 강하게 바르는 것을 남자들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선정적이고 도발적이고 섹슈얼하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정보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자신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우울함이 좀 강했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도발적이고 섹슈얼한 어떤 그런 강한 붉은 립스틱을 바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어떤 모든 것들이 정보들이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실제 내면에는 다른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처크로스라든지 그런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학생 때 접하면서 뭔가 사물이 비정상적으로 상당히 더 극대화됐을 때, 이게 똑같이 커졌을 뿐인데 다르게 다가오는 어떤 충격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림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사진이나 영상과 다르게 그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과장과 왜곡,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적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감정이라든지 표현의 어떤 주관적인 영역들이, 좀 더, 그 디테일을 넘어서 나만의 것을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집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술이라는 소재에 머무르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입술은 속살이 겉으로 삐져나온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입술은 말하는 기능과 또 먹는 기능,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 얼굴 중에서 그 입술이 갖고 있는 어떤 표정이랄까, 미소, 웃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찡그린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디테일한 표현에서
잡을 수 없겠지만 입술이 갖고 있는 어떤 형태의 라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표정들에서는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 다른 피부의 조직들과 어떤 시각적인 그런 느낌과는 상당히 다른, 사뭇 다른 묘한 그런 색감과 어떤 촉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다른 피부와 다르고 특별하게 다가오고 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말고 이 직업이 말고 다른 직업을 잘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고민을 하고 뭔가 그랬을 텐데 그림 그리는 거 외에 잘하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많이 흥분하게 했었던 것 같고 또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 열정만큼 지금 적지 않은 시간을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후자의 답은 뚜렷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좀 더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남은 여생에서 좀 더 작업에 매진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저도 얻기를 바랍니다.